우리가 이제 일주일마다 평균 한 번씩은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좀 감사하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오늘 아침에 잠깐 기회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어저께 어제 아침인가요? 저는 어제 아침에 이제 안식일날 가지고 올 뭐 이렇게 야채 같은 걸 추리느라고 밭에 갔는데 아침에 이제 고추를 땄어요. 이제 고추를 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이다. 째째한 분이 아니라 정말 풍요롭고 풍족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추나무 하나 이렇게 심어서 몇 그루가 이렇게 뭐 한 7, 8그루 일반 고추 따먹는 거예요. 그 7, 8그루가 있는데 한 나무에 고추가 한 20, 30개씩 계속 자라고 있는데 뭐 몇 개인지 쉬어보진 않았지만 주렁주렁주렁 가득 달려있는 거예요. 한 나무에. 제가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예, 씨를 뿌리면 결실을 해서 30배, 20배 혹은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저희가 갈 때마다 그걸 며칠 2, 3일에 한 번씩 고추를 따는데 계속 따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가면 없으려니 하면 또 그만큼 열려있고 또 그만큼 있으니까 진짜 3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야, 나는 정말 누구한테 뭘 줄 때 이렇게 이렇게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듬뿍 싸울 것이 없도록 막 흠뻑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분임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한 분이다. 풍족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고추 따는 내내 계속했어요.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어떤 누구에게 뭐 하나님께 아니더라도 뭐 누구에게 감사한 일이 있다. 혹은 하나님께 아 이런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걸 혹시 나눌 분이 계시면 한 몇 분만 시간 되는 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누가 자원해서 하실 분 계신가요? 여기 앉으세요. 네네. 러시아에 성교가 있는 성교에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생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그 가족을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애가 셋이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보기에는 참 이게 한국 수준으로 봐서는 참 남루한 생활을 한다고 그럴까 나 많이 힘들어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의 그 기쁨, 동생의 기쁨, 우리 제부의 기쁨, 애들이 그 러시아에서 말을 배우면서 막 적응을 못해서 힘들었는데도 너희들 한국 오고 싶지 않니? 근데 한국에 오면 오고 싶대요. 가기 싫대요. 근데 거기 생활이 너무 기쁘고 엄마가 아빠가 그 한 사람 다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오는 그 기쁨을 막 이야기를 해주면 쟤네들은 말이 안 통해서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것이 싫은데도 자기도 모르게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모르게 기쁨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하나님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큰 열매로 기쁨을 주는구나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걔네들의 생활이 막 기쁨이 넘치더라고 애들까지. 그래서 아 저래서 힘들어도 복음 선교사로 나가는구나 하는 걸 어제 느꼈어요. 예, 너무 기뻤어요. 말씀, 어디에 사람? 러시아.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네. 그 기쁨을 박금자 집사님도 전염이 전염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얼굴에 전달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누구 뭐 사람에게도 좋고 아니면 하나님께나 뭐 누구에게 감사할 거 이런 게 있으신가요? 한두 분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저는 신앙의 최고 부분은 감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정말 우리 신앙인에게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감사할 게 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순서 할까요? 아니면 한 명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명 기회를 드리면 저를 주세요. 아 그럼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가는 데마다 다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한 건 이제 제가 애를 키우잖아요. 손녀를 키우는데 조만할 때는 말도 잘 듣는데 지금 크니까 말을 안 들어. 그래 학교 갔다면 한번 안아줘라 이러면서 한번 안아보자 이러면 안 해 이러면서 아유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프다. 밑에 거는 그래도 말을 듣는데 6학년짜리는 이제 좀 컸다고 안 하느라고 그래서 저기 사춘기가 왔나 하마부터 뭐,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컸는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고마워 뭐 이러면서 먹을 거 좀 먹을 거 좀 사줘 먹을 거 사준다 안아주나 이러면서 이러면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머리 거리가 멀더라. 그래서 그래 그럴 때가 또 있겠지. 예예. 이래서 이제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을 기르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 사모님도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더 많이 아마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